안녕하세요, 자자씨입니다. 오늘은 제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시고 가장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신 간장 비빔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비빔국수를 페이스북에서만 대충 한 400만 명 정도가 도달이 됐고요. 유튜브도 제 구독자 수치고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맛있게 드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짤 것 같다, 짜서 못 먹겠다, 짜서 버렸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는 영상을 30-40초 정도로 짧게 만들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쉬운 레시피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간장 비빔국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의 버즈볼에 양념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장이 4스푼, 설탕이 2스푼, 참기름은 1스푼에서 2스푼 사이, 그리고 고춧가루 1스푼, 볶음깨를 2스푼 정도, 그리고 여기다 맛소금을 살짝 뿌려줍니다. 안 그래도 짠 간장에 왜 맛소금을 넣느냐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 넣으셔도 되지만 근데 맛소금에는 소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살짝 뿌려주는 게 더 맛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한번 찍어 먹어보고요. 취향 따라 설탕이나 고춧가루 정도로 추가해줍니다. 이제 끓는 물에 소면을 삶아줄 건데요, 500원 정도 크기가 1인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TV에서 본 소면 삶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끓어오르면 찬물을 살짝, 그러면 한 30초 뒤에 다시 끓어오르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찬물을 살짝, 또 끓어오르면 마지막으로 또다시 찬물을 살짝, 총 이렇게 3번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3-4분간 삶아주시면 됩니다. 삶은 소면은 찬물에 잘 헹궈주세요. 삶은 면은 찬물에 헹군 뒤에 물기를 한번 꾹 짜줬어요. 이제 여기다가 양념을 부어줄 건데, 양념을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뿌려주세요. 양념을 한 두세 스푼 정도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먼저 한번 비벼봅니다. 이렇게 한번 비볐으면 진짜 언제 먹어도 진짜 와, 맛을 보시고 아 좀 싱겁다 하시는 분은 남은 양념을 부어주시면 되고, 근데 나는 그래도 정 짜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은 소면을 더 삶읍시다. 우리 어차피 이거 하나만 먹으면 모자르잖아요. 좀 매우면 매웠지 짜진 않으니까요,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